이번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. 사슈바트는요, 우선 기본 사각으로 된 것을 7개를 만드신 후에 자동으로 하나를 만드셔야 되는데요. 자,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자, 7번째까지 만드셨죠? 자,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낚싯줄에다 크리스탈을 하나 넣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만든 사각 있는 자, 크리스탈을 통과를 해주시고요. 새로운 크리스탈을 하나를 넣은 후 교차를 해주세요. 자, 여기가 8번째가 되겠죠? 자, 9번째 사각을 또 만드시고, 그 다음에 10번째 사각을 만드시는데요. 새로 추가되는 알에만 제가 V자 표시를 하겠습니다. 자, 9번째 사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3개의 크리스탈이 추가가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10번을 통과하신 후에 하나, 두 개의 크리스탈을 추가해 줍니다. 자,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, 즉, 만들어진 모티브 쪽에 있는 낚싯줄을 가지고요. 크리스탈을 두 개를 통과해 주시는 거예요. 지금 여기 보면 F, 그 다음에 F-라고 써 있는 이 부분 있죠. 그래서 두 개를 통과해 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새로운 크리스탈 하나를 넣어 주세요. 여기 보면 E-라고 표시되어 있죠? 자, E-라고 쓰여 있는 새로운 크리스탈 하나를 넣어 주신 후에 바로 옆에 쪽에 붙어 있는 크리스탈 하나를 통과하시고 새로운 크리스탈 하나, 두 개를 넣으셔서 두 번째 크리스탈을 교차해 주시고 다시 한번 통과, 하나, 두 개를 넣으시고 두 번째 크리스탈에 교차를 해 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요. 이게 지금 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므려 줘야 돼요. 붙잡아서 잘 모양을 단단하게 해줘야 되거든요. 자, 그래서 이제 통과를 하는데 잘 보아주세요. 자, 여기 있는 크리스탈 제 손을 따라가시면 돼요. 제일 만들어진, 두 번째 만들어진 사각 모티브에 있는 크리스탈과 또첫 번째 만들어진 사각 모티브에 있는 크리스탈을 통과하신 후에,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만든 사각 모티브 크리스탈을 통과를 해주셔요. 해 주신 후에 쭉 가서 어디로 가느냐면,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사각 모티브 쪽에 있는 크리스탈 어디를 통과하냐면, 자, C를 통과해 주시는 거예요. 자, 통과하셨죠? 자, 그 다음에 빨간 선도 마찬가지 방법으로, 자, 어디를 통과를 하냐면, 이번에는 그냥 가시면 돼요. 어디? 쭉 가서 B까지 통과를 해 주시면, 지금 화면상에는 하트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펼쳐져 있는데, 하트가 딱 붙어버릴 거예요. 자,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앞에 4단, 뒤에 4단 해갖고 딱 붙어진 하트 모양이 나올 거고요. 자, 그래서 그 상태에서 다음 해야 될 부분은요. 지금 보면은 B와 C에 크리스탈이 나와 있고, 전체적으로 모양을 보자면은요. 저희가 이렇게 위에 4개의 사각이 보이고요. 밑에 이렇게 2개의 사각이 보이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여기다 저희가 크리스탈을 지금 1개 넣어야 되거든요. 자,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, 자, 그 부분이 C와 B 사이에 낚싯줄이 나온 상태에서 새로운 크리스탈을 하나를 넣어준 후 교차를 해주시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새롭게 들어가는 크리스탈들이 아니라 다 지금 통과하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D 통과하시고요. A 통과하고 X자 모양으로 가셔야 돼요. X자 모양으로 가셔. 이 부분, 그 다음에 이 다시 부분. 통과를 하시고 마찬가지로 다시 통과를 하시고 이 부분이 지금 어디냐면 자 전체 그림상으로 나오면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. 여기를 통과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쪽으로 지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. 이쪽에 나와서 두 개의 크리스탈을 만들어주고 여기에는 하나, 가운데는 하나 또 바깥에 두 개의 크리스탈이 통교차가 될 거예요. 자, 이 부분이 지금 바로 다음번 맨 마지막 부분 설명할 부분인데요. 자. G까지 나오신 다음에, 자, 이 부분이에요. 자, G까지 나오신 다음에, 여기서는 G가 이쪽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죠? 자, G 나오신 다음에,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, 자, 다시 H하고 H 다시를 통과하시는 거예요. 그 부분이, 자, 이쪽. H, H 다시. 두 부분 나와 있죠?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개가 들어가게 되겠죠? 자, 하나, 두개 들어가고요. 그래서 통교차하시고, 그 다음에 통과, 통과해요. 실물하고 같이 보자면, 자,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 넣으시고, 교차하시고, 다시 통과, 통과.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하나, 두개 넣으시고, 또 통교차를 하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오른쪽이나 왼쪽 쪽에 한 방향으로만 돌아주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돌았냐면, 자, 빨간 선, 오른쪽 위에 있는 선으로 한 바퀴를 돌았어요. 그래서 두 개를 만나게 해줬죠?
자, 그래서 여기서는 밑에 있는 손을 돌리나 위에 있는 손을 돌리나 상관이 없거든요. 자, 그래서 H 다시와 H를 통과한 후에 두 선이 만나서 매듭을 지어졌고요. 자, 매듭 지으신 후에는 이 매듭 자체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, 이쪽으로 들어 혹은 잡아당겨서 넣거나 또는 H 부분으로 잡아당겨서 크리스탈 속으로 매듭이 들어가게 해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바로 자르지 마시고 여러 번 통과하신 후에 잘라주시면 좀더 단단하고 예쁜 하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이번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